समस्या समाधानको कदम चाल्नुहोस् आज सोमबार जनवरी बाइस तारिक माघ आठ गते आजको भाइबुली खण्ड लुकाको पुस्तक बाह्र अध्यायको अडचालिस पदबाट रहेको छ र यहाँ लेखेको छ प्रत्येक जसलाई धेरै दिएको छ त्यसबाट धेरै मागिनेछ एकजना लेखकले यस्तो लेखेका छन् छनौट र अवसरहरूको ठुलो शक्ति पत्ता लगाउन मेरो आधा जीवन लाग्यो असल सम्बन्ध तपाईँको लागि परमेश्वरको वरदान हो अनि तपाईँले तिनीहरूसँग के गर्नुहुन्छ त्यो चाहिँ उहाँलाई तपाईँको प्रतिक्रिया हो प्राय हामी हाम्रो निष्क्रियता वा साहसको कमी वा हाम्रो सम्बन्ध प्रति व्यवस्थालाई नियतिको पोसाक पहिराउँछौँ हामी बहाना बनाउछौँ र हाम्रा दोषी हृदयहरूलाई बचाउन तर्क दिन्छौँ जसले परिवर्तन गर्न सक्दैन त्यसपछि हामीले चाँडै कदम चालेको भए हाम्रो सम्बन्ध राम्रो हुन सक्थ्यो कि भन्ने कल्पनामा जिउँदै हामी पाप क्षमाको लागि सस्तो प्रयास जस्तै हाम्रो जिम्मेवारी पन्छौ यसको सबैभन्दा नराम्रो पक्ष यो हो कि धेरै जनाले मूर्खतापूर्वक दोष लगाउँछन् र उनीहरूले सुधार गर्न सक्ने सम्बन्धहरूका लागि उहाँलाई जिम्मेवार ठहराउँछन् परमेश्वरको अनुग्रहले हामीलाई अवसरहरू प्रदान गर्दछ प्रत्येक सम्बन्ध खोलेर आनन्द गरिनु पर्ने उपहार हो हामीले प्रत्येक बहुमूल्य क्षणलाई रोमाञ्चक अवसरको रूपमा सदुपयोग गर्नुपर्छ यदि हामी प्रत्येक सम्बन्धको सम्भाव्यताको बारेमा सचेत छौँ भने प्रत्येक भेटलाई उत्तम बनाउनका लागि हाम्रो हृदयमा हुटहुटी चल्नेछ तिनलाई विवाह नगर्ने आफ्नो हृदयको भन्नुपर्छ म मेरो मौका लिनेछु सक्रिय रूपमा छनोटहरू गर्नेछु मेरा परिवर्तनहरू अनुभव गरेर जानेछु र मेरो निर्णयहरू लिनेछु अनि आफ्नो जीवनको अन्त्यमा तपाईँले आफैलाई भन्नुहुनेछ

선분 더마선마시 관계의 관계 문제네요. 관계에서의 문제죠. 관계의 문제. 사마단 사마단 사 해결이라는 뜻이죠. 해결의 거덤 그 해결의 어떤 단계를 단계를 자르는 걸으십시오. 액션을 취하는 뜻이겠죠. 네, 액션을 취하십시오. 응. 어 프로텍터 슬라이드 레이디의 거처 많은 것이 주어진.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에게 그로부터 대례 마귀네처 많은 것이 요구될 것입니다. 요구할 것입니다. 요구될 것입니다. 음, 한 작가가 작가가 이렇게 썼어요. 천엇 선택과 어버설. 어버설은 기회네요. 기회. 어버설 기회. 억설은 억설은 종종 이런 뜻이었었던 거죠. 억설 어버설. 어설은 효과, 효과, 뭐이렇 그런 뜻이었고요. 어, 얻설, 얻설은 뭐 좋은 이런 뜻이죠. 네, 선택과 기회들의 큰 능력을, 능력을 큰 힘을 발견하는 하려 고 나는 인생의 어, 나의 반절의 인생이 걸렸다. 인생의 반이 걸렸다는 뜻이네요. 선택과 기회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는데 그런 뜻이겠죠. 얼마나 큰지 네, 선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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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설. 어설. 좋은 관계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버릇한 기프죠, 선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과 함께 뭐 그것을 가지고 성과 그것을 가지고 함께보다는 가지고. 이런 뜻이 되겠네요. 무엇을 할지 그것은 그것을 그분에게 무엇을 하든지 하든지 가 만나야 꽤 거르는 온천. 무엇을 하는지 그것은 그것은 그분에게 당신의 그분께 당신의 프로덕트 그리아 그리아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 액, 액티비, 액티브죠. 액티브. 프로액티브는

그것이 뭐,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브라야 종종이죠. 대개 아, 우리는 우리의 니스크리였다니스크리였다는 그리야 행동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무기력하다, 수용성이 있다, 인액티비티 되겠네요. 무기력이나 사하스, 용기의 부족 또는 우리의 관계에 대한 어배 왔다다 왔다 배 왔다 뭐, 무관심이죠 왔다 는 관심인데 배 왔다 하면 무관심 무관심을 운명이 니어띠 니어띠라고 하는 파괴라는 말은 저렇게 많이 썼는데요 파괴네 앞에는 많이 나왔는데 니어띠라는 말을 썼네요 니어띠고 운명의 보삭은 음, 옷이죠 옷사 베스부사 베스도 옷이었는데. 어, 보삭은 제복이에요. 제복, 제복 유니폼이죠. 버힐라 공차 어, 옷을 장 입힙니다. 그렇죠? 치장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우리 우리는 핑계를 대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음, 죄된 마음을 어, 구하는 그런 떨어커, 떨어커 조건 아니야? 논리, 논리 어, 구하고자 하는 논리를 논리를 어 논리를 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 우리는 핑계를 내고어 우리의 어, 죄죄된 마음을 마음들을 어, 살리기 위한 어떤 논리를 펴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뭐 논리를 피, 논리 논리를 댑니다. 논리를 펴니다. 근데 그 논리는 뭐냐면 어 상황들이 상황들을 발 어이케 okay. 변화시킬 수 없었다 변, 변화하는 것이 할수 없었다 변화를 시킬 수 없었다고 하는 상황들을 바꿀 수 없었다라고 하는 없었다고 하는 우리의 죄된 마음을 음, 보호하려는 논리를 펼칩니다. 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죄책감을 이렇게 보호하려는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는 속히 저덤잘잘짤냈고 보에 끄덤뭐 행동을 취했다면 행동을 뭐 단계를 뭐 움직였다고 하면 그런 뜻이죠 단계로 나갔다면 취했다면요 나갔다면 단계를 취했다면 행동을 했다면 행동을 했다면 우리의 관계는 람으로 훈어 석티오 좋았을까요라고라고. 어, 나는 상상을 하면서 살아가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살아 가면서 우리는 죄의 용서죠. 죄 용서. 음. 밥용서 받기 위하여 이게 없나요? 왜? 음, 용서받기 위한 소스도 소스토 뭐 값싼 노력을 한다 이런 뜻이 같네요. 응 값싼 노력을 한다. 뭐, 뭐 뭐처럼 저 저설이라고 했는데 저스토가 나왔네요. 이 실은 저스토가 앞에 문장을 꾸며야 되, 되는데 여긴또 뒤에 우리 선생님은 뒤에 문장을 이렇게 번역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번창을 옆으로 채우다는 뜻이거든요. 번창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 같은 그런 우리 우리는 죄를 용서기야 죄를 용서받기 위한 용서하는가요?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우리는 죄 죄를 용서하기야. 시도을 합니다. 시겠습니다좀 음, 문장이 어렵네요. 문장을 해석해 놓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여스코섬 사바이 반다 이것의 가장 안 좋은 면이 이것인데요. 가장 나쁜 부분 이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죠. 또 슬라가오는 죄를 이렇게 씌우는 거죠. 정지하지만, 정지하고, 어, 그들은 고칠 수 있는, 어, 개선할 수 있는 관계들을 위하여, 관계들을 위하여, 그분에게 책임을 더 허랑천, 어, 뭐, 이렇게 미룬다는 거죠. 미룬. 다고 하나님께 여긴 거죠. 그분께 책임이 있다고 여긴다. 그분께 책임이 있다고 라 이렇게 미루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laughs> 네 우리가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음, 가장 나쁜게도 어리석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러고 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관계가 있었지만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나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버스할하로 기회들을 제공하죠. 제공하고 모든 관계는 어떻게요? 콜레라, 콜로는 열다는 뜻인데 모든 관계를 풀어서 뭐 풀어서 이런 뜻이 되겠어요. 기쁘시게 해야만 하는 해야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는 풀어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음, 기쁘게 해야 하는 선물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모든 각자의 가장 귀중한 순간이죠. 각자에게 가장 귀중한 순간을 로만적, 로만적은 흥분되는, 흥분되는 기회로서, 기회로서 개로서, 으로서 하면 좋겠네요. 개로서 선용해야 어,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관계에 선바바다, 선바, 선바벳다는 가능성이네요. 잠재력이죠. 어, 관계의 잠재력에 관하여 수차, 정보네 수차선 경계하는 케어를 하는 거죠. 조심한다고 하면 신중 한 신중하게 한다고 하면 모든 만남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마음 마음 마음에 뭐가 돼요? 후띠 부띠 호따 부따 호띠 부띠 호따 부띠 쩔렌차 아 우리가 제가 이거 네팔 친구하고 녹음을 하기로 했는데 계속 제가 하네요. 경련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경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맞나요? 티푸티 저는 원래 뭐 자극을 주다 뭐 그렇게 마음을 찌르다라고 했나? e t 트레이트 뭐라고 했는데 영어로 그렇게 아침에 는이스을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당신의 그를 비바 너거네. 당신은 그녀와 그녀와 결혼을 하지 않거나 전화를 하거나 또는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그 원하는 것을 언갈래 어, 억갈로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감싸는 거죠, 품은 거죠, 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 선택들은 당신의 것이입니다. 네, 이런 용서 를 관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당신이 모든 날 매일매일이죠? 매일 매일이죠, 매일 각각의 날이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기회를 취할 거야, 잡을 거야. 어, 석그리야 서크리아, 석그리는 적극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는 행동하던데 석그리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택들을 할 거야. 어, 나의 버리 멀턴으로 나의 변화를 경험해서 갈 거야. 어, 변화되어서 가겠다는 뜻이.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가겠다는 뜻을 하며 하는 거, 하면서 잔 잔내죠. 잔 눈은 아는 거 아닌가요? 나의 변화들을 경험하여 알 것이다. 알 거야. 나는 결정들을 내릴 거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 장, 당신의 자신의 인생의 에, 마지막에 당신이니까요.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당신은 자신에게 말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과 나의 관계였어. 그리고 내가 이 둘을 위해서 책임이 있었어. 책임이 있어. 책임이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어? 많이, 받, 많이 받은 주어진 많이, 많은 것이 주어진 많이 받은 모든 자에게 그로부터 많은 것을 요구, 요구될 것이다. 요구할 것이다. 요구가 되어진다. Getter, by, 커서먼더, 서머셔. 저 당신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뛰어서 보해. 뛰어서 호흡 안 그렇게 그렇다면 어, 성욕성욕으 지난번에 엄청 많이 나왔네요. 우연이란 뜻이죠. 우연이나 잘 되, 되도록 되, 되기만을 바랄. 바라만 어, 바라기만 하지 말고 예? 조래라 바라는 것만 하지 말고 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버리고 어? 어떻게 하라고요? 서클리아 번노스 적극적이 되십시오. 소머시아 소머단 골라기 문제는 해결을 위해서 떡갈 떡가, 떡갈은 그, 지금 당장이라 드시죠 당장 즉각 즉각 거덤전로노스 네, 행동하십시오. 단계를 취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